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원장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팔레온고 형사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친고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2488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특경법 위반 배임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매 사이입니다. 이 피해자가 부재자예요. 그러니까 실종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고인이 자매니까 법원에 부재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본인이 선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 13억 원을 자기가 사용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관리인이니까 그 돈을 찾을 수 있었겠죠. 했더니 그걸 사용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나중에 변호사 A라는 사람을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변경합니다. 이걸 알게 되고. 변경하고 이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형사 고소를 합니다. 피고인은 형사 고소를 하죠. 여기까지 뭐 당연히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자매라는 거예요. 자매의 경우에 이런 재산상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 법에 의한 그 재산법에 있어서는 이런 친족의 경우에는 친고죄가 적용됩니다. 즉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피해자는 부재자, 실종된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고소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죠. 친고죄 고소인에 피해자가 고소인인데 피해자의 부재자 재산 관리인도 친고죄의 고소인이 될수 있느냐? 요게 문제입니다. 피고인은 이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상고를 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경우에는 부모가 미성년자의 대리해서 고소하는 게 아니라 법정인이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은 부재자의 법정 대리인이다. 그리고 법원의 허가를 맡아서 지금 고소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고소는 적법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피해자와 지금 피고인은 자매 사이이기 때문에 친족 상조례가 적용이 돼서 친고죄 적용이 되고 친고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이 13억 배임에 대해서 처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의 재산 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고소가 있으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피고인은 이 부재자 재산 관리제를 이용해서 이 실종된 자매의 돈을 이제 가져간 거죠. 근데 어쨌든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처벌이 됐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그냥 가져갔으면 뭐 그냥 아무도 모를 수도 몰랐는데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의 통제를 받고 이렇게 해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거는 뭐좀 특이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다만 부재자 재산 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특히 친고죄 고소할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이나 뭐 각종 상식에 관한 판례로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무상에서 그렇게 자주 이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재미삼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